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경제력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인생 후반전의 발판이자 내 인생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자 친구를 잃지 않는 방책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60즈음에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도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고 또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직장 다니던 때보다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한 청년 유튜버는 지금이 단군일에 돈 벌기 제일 좋은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가장 운 좋은 세대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돈 벌기에 대한 우리의 기존관념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이죠. 문제는 생각을 바꾸고 틀을 깨고 나와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에 달렸을 뿐입니다. 남들 돈 잘 번다는데에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게 분명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돈 좀 벌어보고 싶으시죠? 아이 그래야만 하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롤모델을 찾아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권합니다. 바로 승자의 습관이 몸에 배게 하고 승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자신을 뜯어고치는 수련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자와 돈 없는 사람과의 행동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돈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도 쌓이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점점 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고여있는 돈이 없으면 굴려볼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대출해서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 돈을 따기보다는 잃을 확률이 더 높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들 다 돈 번다는 주식을 하고서도 더 가난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설사 운이 좋아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금융 지식이 없다면 그 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유튜브든 온라인 쇼핑이든 치킨집을 하던 커피 전문점을 하던 돈 벌고 싶으면 그 바닥이 돌아가는 게임의 법칙은 최소한 알고 들어가야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는 돈을 벌기는커녕 결국 그나마 있는 돈마저 거덜나기 십상입니다. 돈 벌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돈의 법칙, 금융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은 강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 문맹률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돈 욕심이 강한 까막눈을 사기쳐 먹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금융사기범들에게 우리나라는 황금밭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TV 드라마에 울고 웃는다. 가난한 사람은 TV를 보고 부자는 책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TV를 더 오래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지도 아주 오래전 일이죠. 더구나 나이 들수록 TV 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우리 세대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오락으로 흘려보내고 돈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뭐라도 하나를 더 배웁니다. 깨우치고 배운 게 많아지면 아이디어도 샘솟고 기회를 포착하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바쁘면 돈 많이 번 줄로 착각한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쁘다는 게 꼭 돈을 버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월급쟁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내 시간을 팔아 월급을 받는 것인데 항상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내주고 딱 한 달 살 만큼만 주는 월급을 받는 것이니 손해를 보는 것도 이만저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야근을 하고 주말까지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쟁이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은 밤늦도록 야근하고 돌아오는 퇴근길에 보람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아 월급을 받고 부자는 그가 이룬 성과에 따라 돈을 법니다.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불평만 있고 분석이 없다. 누구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고 다른 누구는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게임이라는 말씀이죠. 매번 언제나 잃지 않고 벌기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패했을 때, 손해봤을 때 분석해서 실패 요인을 찾아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운이 없었다거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퉁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운이 좋아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실패를 통해 얻은 자신만의 축적된 살아있는 지식이 없다 보니 언제나 초보자와 같은 신세일 뿐입니다.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의 한계를 선긋는다. 원래 흙수저 출신이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나이가 많아서, 가진 재주가 없어서, 이런저런 구실로 해보기도 전에 미리 자신의 한계를 선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권투와 같은 격투기 시합 전에 기선을 잡기 위해서 눈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의 기에 눌려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과 같죠. 이러면 시합 하나마나 끝난 거나 진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 세상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하는 그 당당한 기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죽지 말고 그 사람들도 해냈으니 나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호연지기로 무장하고 덤벼들어야 무엇이 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꿈을 품지 않으면 신이 나지 않는 법이고, 신이 나지 않는데 몰입이 될 리 만무이고, 쉽게 지치죠. 정성 들이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성공이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공이 없으면 돈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섣불리 자신의 한계를 선그으면 안 될 일입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하여 그 사다리가 복원되었다 한들 모두가 그 사다리를 오를 수 없는 노릇이죠. 기회가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고 그 사다리를 오를 수 없습니다. 시스템도 고쳐야 하겠지만 기약도 없이 누가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큰 부자 말고, 엄청난 부자 말고,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짓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어디 부자 될 사람의 씨가 따로 있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 안녕과 풍요를 누리며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에게도 정신무장을 시켜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